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오늘도 제가 쓴 기사를 하나 들고 왔고요. 이 기사는 참고로 어제 저녁까지는 여기 그 포털 여기 메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고 나니까 메인에서 밀려났다. 한 여기까지 났어요. 응, 여기까지 났고 그 그냥 제가 썼던 그냥 그 기사를 갔다가 한번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좀 기사를 미리 써놨어요. 자, 이제 주요 개인상 후보들에 대한 그런 윤곽이 있는데,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그 사이영상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메이저리그에요. 그 사이영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이 사이영이라는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던 투수예요. 통산 511승이고요. 사실 앞으로 이 기록은 깨질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그 투수들은 정말 막 이틀 연속 선발 등판하는 선수도 있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선발 로테이션이 한두명 내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한 시리즈 끝나면 다시 또그 투수 한 명이 1차전 선발이 또 1차전에 나와야 돼. 약간 좀 그런 상황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옛날에 그 사이영 같은 선수들은요, 진짜 막 등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옛날처럼요, 막 옛날에는 그 정규 시즌에요, 이렇게 박찬호 선수도 그랬어요. 박찬호 선수도 2000년, 2001년 막 그럴 때는요, 막 선발로 막 35경기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막 1, 2, 3 선발들은 막 거의 그 그렇게 막 나왔었어요. 35경기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1, 2, 3 선발들이 한 시즌은 많아야 33경기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진짜 철저하게 돌려요. 그 4선발이 한 32경기 나오고, 5선발은 팀 사정에 따라 달라요. 팀 사정에 따라서 5선발이 시즌 내내 꾸준히 가면 보통 한 32경기를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하고, 근데 이제 5선발이 가끔 막 구원으로도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조금은 더 나오겠죠?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요즘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에 그냥 정상적인 로테이션에 의하면 33경기를 나와요. 33경기를 나오고, 그냥 윤곽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규 시즌 각 이제 리그 최고의 투수들 이제 사이영상을 주는데요. 이 사이영상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사이영상 투표 방식은요, 리그별로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리그별로 총 30명의 기자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아메리칸 리그 담당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 팀별로 담당 기자가 두 명씩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그 투표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팀당 두 명씩 있는데, 그 보통 그러면 기자들은요, 보통 자기가 담당하는 팀의 선수들을 좀 투표를 하고 싶어요. 그런 선수들을 일단 투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고 보통 그런 선수들 투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단은 그 처음에는요, 진짜 한그 우리나라가 그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그한사 반장 선거, 뭐 그건 대통령 선거하듯이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 1969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이 공동 수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점이 나올 경우는 재투표는 하지 않아요. 재투표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공동수상으로 결정을 짓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그렇게 공동수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1970년부터 기자 한 명당 투표를 3명씩 할수 있게 해요. 근데 이 3명씩 하는 거를요, 전부 다 똑같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1위표, 2위표, 3위표.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위표, 2위표, 3위표에 대해서 각각 차등한 그 가중치를 두고, 그 점수 포인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사이영상을 받게끔. 그래가지고, 만약에, 1위표가 약간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싶어요. 1위표가 약간 좀 비슷하게 갈리면요. 이제 2위표, 3위표, 뭐 이런 나머지 그 득표수에 따라서 최종 그 결정이 나게끔 해도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요. 5명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지금 5명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1위표에게는, 1위표는 7점, 2위표는 4점, 3위표 3점, 4위표 2점, 그리고 5위표 1점을 줘요. 가중치를 그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이 5명까지 이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면요. 그래서 이 5명까지 투표를 하면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이영상을 근데 이렇게 가중치가 바뀌어버리면서 1위표하고 2위표하고 이 가중치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1위표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선수들이 대부분 그냥 다른 역전 요소 없이 사이영상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사이영상을 받기는 해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제도가 좀 이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데이터를 하나 더 찾아놓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 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아싸리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싸이영이라는 이름, 1867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사망을 한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인물이에요. 자, 싸이영이라는 인물 한 향년 88세였고요. 그래서 원래 본명은 렌튼 트루 싸이영이었어요. 그러니까 렌튼 트루 영이었는데 그 등록 이름을 싸이 영 해가지고 약간 이름에 그냥 착착 감기게 뭐냐 그렇게 이제 쓰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싸이 영이라는 투수가 어떤 투수였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투구 모습보다는 일단은 이 사람 모습으로 바로 이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사이영이라는 사람. 오른손 투수였고요.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에서 데뷔했어요. 내셔널리그에 있었던 팀인데 지금은 사라진 팀이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 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하고는 별개의 팀이에요. 전신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오히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요, 클리블랜드 블루버즈, 브롱코스, 넵스 뭐 이런 팀 이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블루버즈, 클리블랜드 브롱코스, 클리블랜드 넵스 이런 팀들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1890년에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1898년까지 뛰고 1899년부터 1900년 2년 동안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전엔 내셔널 리그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메리칸 리그가 시작되면서 사실 그때까지 좀 많이 뛰었던 투수였거든요. 하지만 보스턴 레드삭스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 영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을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보스턴 레드삭스로 들어갔을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으로 사이 영상에 들어갔어요. 그 명예의 전당을. 보스턴 레드삭스로 들어갔고요. 그 모자 쓴 거는 뭐야? 클리브랜드 모자 썼나? 어쨌든.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1901년에서 1908년까지 뛰었고요. 클리블랜드 넵스에서 1909년에서 1911년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보스턴 러슬러스에서 1911년 마지막 그 잠시 뛰고 은퇴를 했는데, 이 보스턴 러슬러스는요, 이 내셔널 리그 팀이에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전신이 됐고요. 보스턴 러슬러스, 보스턴 브레이브스, 미러키 브레이브스를 거쳐서 현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된 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이 영, 명예의 전당은요, 한 번에 못 들어가고 1937년에요. 그 명예의 전당 최초의 5위는 아니에요. 일단은 최초의 5위는 아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투표에선 떨어졌는데 두 번째 투표에서 76.12%의 득표율을 보여서 들어갔어요. 75%의 득표율을 넘어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 넘은 거야, 두 번째 때. 두 번째 때딱 커트라인 넘어서 그래서 들어간 선수고요. 일단 이거를 좀 적을게요. 바밤 바라떼. 그리고 메이저리그 통산 ERO 레이팅이 있어요. 이 ERO 레이팅은 혹시 이제 체스 두신 분들 알겠는데, 그 체스에서 랭킹 매길 때이 ERO 레이팅으로 쓰거든요. 이 ERO 레이팅을 이제 그 FIFA 랭킹에도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월터 존슨이 이 부분에서 ERO 레이팅이 2169점으로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월터 존슨이 승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임팩트는 엄청났어요. 임팩트가 왜 엄청났냐면, 그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월터 존슨 엄청나게 그 약팀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뛰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 영이 아무래도 역대 최다승 투수다 보니까 2138점으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레프티 글러브라는 선수가 2114점, 그리고 피트 알렉산더가 2105점. 그 다음에 여기서 5위가 그 유명한 그레그 매덕스예요. 자, 그렇고 일단은 통산 최다승 511승 기록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많이 던졌다 보니까 통산 최다패 기록도 갖고 있어요. 316패. 그리고 완투 부문에서 749완투로 제일 많고요. 7356이닝을 던져서 제일 많이 던졌고, 선발 등판으로 무려 815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어요. 그리고 20승 시즌이 15번 역대 1위고요. 그리고 15승 시즌도 18번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15년 연속 300이닝을 던졌고요. 19년 연속 200이닝을 던졌어요. 지금은 막 투수가 200이닝 넘기기도 되게 힘든 시대거든요. 요즘은 투수들을 되게 철저하게 막 분업화하고 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요즘은 그 선발 투수가 200이닝 넘기 힘들고 구원 투수가 100이닝 넘기 힘들어요. 물론 올 시즌 템파베이 레이스처럼 굉장히 그 변칙적인 팀 운영을 하면 그 정규 그 구원 투수 중에 100이닝을 넘는 선수도 있기는 마련인데, 근데 사실 원래 그 구원 투수도 원래는 선발 요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투수 등판을 해서 그런 거지. 그렇고요.
그래서 사이 영 메이저리그 초창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죠. 이 레전드인데 진짜 위대한 투수를 논할 때 월터 존슨 아니면 사이 영이다. 월터 존슨은 약간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그 약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약팀에서 뛰었다는 그 약간 조정평균자 책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성적을 감안을 해야 되는 선수예요. 월터 존슨은. 싸이는요, 사이클론의 약자예요. 싸이 형의 이 빠른 공이요. 만약에 이 공을 이렇게 잡고요. 공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 뽑으신 페스트볼이라고 하거든요. 이 빠른 공 이렇게 던져요. 근데 이공뭐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 공의 회전, 공의 움직임이 그 회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회전이요, 사이클론 같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사이영이에요. 입단 테스트를 할 때요, 공을 던지는 쪽 뒤에 그 판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판자가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사이클론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 해서 사이영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싸이라는 이름이 원래 시골뜨기한테 주로 붙던 별명이었고 그 오하이오주의 그 농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썰도 있어요. 원래 본명은 댄튼이에요. 이름은. 근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싸이라는 이름을 공식 등록 이름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명이 아니고 등록명을 공식 이름을 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 에릭 해커도 현재 그 해커라는 이름을 그 등록명으로 쓰기 전에는 에릭이라고 등록명을 했고요. 그 아담 윌크도 아담이라고 등록명했고 원래 루카스 하렐도 성은 하렐인데 그 이름을 등록명을 루카스라고 했죠. KBO 리그에서. 그리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헥터 노에시도 등록명은 헥터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30승 시즌을 5번, 20승 시즌을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통산 511승이고요. 일본에서는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사람이 400승을 했고요. 이제 KBO 리그에서는 송진우 지금 코치인가? 송진우 해설위원인가? 어쨌든. 그 송진우가 210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완 선발로 8 815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749경기를 그치 올해부터 투수 코치 같죠. 작년까지 해설이었거든. 그래서 그 싸이 형이 선발로 815경기에 선발 등판하고 그 중에서 749경기를 완투를 했어요. 자, 근데 511승 316패를 했는데 749완투를 했다. 그러면요, 완투가 749회인데 완투 승만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원래 완투 기록은요, 완투승하고 완투패를 같이 재요. 그리고 KBO 리그는 무승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완투를 했을 때 무승부가 나왔을 때도 완투로 인정을 해요. 그 박찬호 씨가 그 KBO 리그에서 완투가 한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완투가 그날 비가 와서 경기를 5회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5이닝 완투가 됐어요. 어쨌든 행운의 완투야. 완투 기록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퍼펙트 게임이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노히터 게임이 3번. 그리고 316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승률은 61.8%. 거의 매 시즌을 장명부급으로 던졌어요. 그 삼미 슈퍼스타즈의 그 장명부 있죠. 그 인천 연고로 했던. 그리고 노히터 게임 3번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샌디 쿠펙스가 노히터 횟수를 이 3번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노이터 게임 역대 최다는 놀란 라이언이라고 이전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의 그 구단주였던 놀란 라이언이 그 7번을 땄어요. 작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월드 시리즈 시구했죠. 왜냐면 놀란 라이언의 그 아들이 지금 애스트로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냥 그 구단 자문 그런 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구단주 은퇴하고 나서는 아예 그냥 고기 사업하고 있대요. 그 정육 사업을 하고 있대. 마이스터죠. 그래서 사이 영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리그가 창설되면서 그첫 번째 월드 시리즈를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그 아메리칸 리그도 내셔널 리그도 지구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 리그에서 1등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월드 시리즈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월드 시리즈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월드 시리즈 역대 첫 챔피언은 보스턴 레드삭스예요. 제가 나중에요 월드 시리즈의 역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그 근데 제가 문제는 그 10월에 제가 10월에 그게 있어요. 그 10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중계를 제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몰라요, 지금. 10월에 그 집안 사정 때문에, 방송을 켜더라도 집에서 한동안 방송을 못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1867년 3월 29일생, 오하이오주의 길모어라는 곳에서 태어났구요. 맥켄지하고 낸시 부부의 5남매 중 맏아들이구요. 그래서 원래 농장 일을 하면서 세미프로 팀 내야수로 뛰다가 1890년 칸톤이라는 프로팀에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5승 15패를 하고 이제 내셔널 리그의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에 300달러에 이제 이적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897년 27승, 1892년에 36승. 그래서 다승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구가, 근데 제구력도 많이 좋아가지고 사구를 많이 헌납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스파이더스에서 9년, 그리고 카디너스에서 2년, 그리고 1901년에 출범했던 아메리칸 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1기 멤버가 되고 거기서 커리어 하이를 찍어요. 33승을 하고 평균 자책점은 1.62. 탈삼재는 158기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맞춰 잡는 투수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 1904년 5월 5일 라이벌 투수였던 루브 워데라고 맞대결을 했는데 여기서 퍼펙트 게임을 달성을 해요. 그리고 1903년 역대 최초의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데요. 이때 그 레드삭스가 우승을 하고요. 1904년은 아메리칸 리그 역사상 최초의 퍼펙트 게임이 달성을 해요. 그리고 퍼펙트 게임을 포함해서 그 25와 3분의 1이닝을 연속 노히터를 이어갔었어요. 그리고 40대까지 선수를 뛰고 은퇴를 했고요. 근데 사실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는 40대에도 사실 더 던질 수 있었대요. 맛만 먹으면 600승도 할수 있었던 투수예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 몸이 좀 살이 좀 쪄가지고요. 그래서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피칭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졌대요. 그래서 투수 앞으로 되는 번트를 견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투수 앞 땅볼이 오면 수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남겼던 말이 있대요. 이거 번트 때문에 은퇴하는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은퇴 후에는요, 클리브랜드 그린삭스 연방리그가 있어요.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클리브랜드 그린삭스 감독을 맡은 적도 있고요. 1913년에 감독을 맡았고요. 그리고, 근데, 은퇴 이후에요. 대부분의 시간은요, 이제 아내인 로바 영하고, 자기 오하이오주 고향에 있는,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조금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6년, 이제 명예전당에 입후보가 됐는데, 이때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1937년 두 번째 투표로 입성했는데, 1936년에 첫회 입성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랬겠죠. 자기가 역대 최다승인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겠지. 그리고 1933년에는 이제 아내인 로바하고 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피올리에서 뉴커머스 타운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농장에서 친구들하고 말년을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1955년 11월 4일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이듬해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커미셔너인 포드 프릭이 사이영상을 제정을 해서 수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MVP 경쟁에서 투수가 우리나라 KBO 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가 MVP를 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현실적으로 타자가 유리해요. 투수가 MVP를 따려면요, 트리플 크라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구계에서 그러면 투수만 좀 따로 수상을 하자, 약간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고, 근데 마침 1955년에 사이 영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상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자 해서 사이 영 어워드. 근데 사이 영이 이때 안 죽었으면 월터 존슨 상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도요, 최고의 구원투수한테 주는 상이 이제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리그하고 이름이 다르거든요. 내셔널리그는 트레버 호프먼 상, 그리고 아메리칸리그는 마리아노 리베라 상, 이거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이 상을 주는데 호프먼 상하고 리베라 상으로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요, 호프먼은 역대 최초 600세이브 달성 선수라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베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다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줘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이 영은 정말 끔찍했던 데드볼 시대가 있어요. 공의 반발력도 막 없고, 지금은 라이브 볼이죠. 공의 그런 반발력도 없고, 그런 투수들이 그냥 죽어라 막 던져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투수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큰 임팩트가 없었던 나머지 명예전당에 첫해 현역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첫해 투표에서 못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는 커리어의 반 이상은 19세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전당이 설립될 때 투표했던 기자들은요, 만약에 1936년에 투표를 했던 기자들은요, 그때 30대였던 기자들은 사이 영의 젊은 시절을 못 봤거든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몇년 전에 명예전당에 들어간 선수들 중에서는요, 아마 로저 클레멘스? 아마 로저 클레멘스의 루키 시절을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물론 로저 클레멘스는 말년에 좀 이미지를 많이 구겼지만, 그리고 이때는 선발 로테이션이 정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투수들의 선수 생명이 진짜 많이 짧았고요. 그래서 샌디 쿠펙스도 사실 임팩트는 정말 뛰어났는데 많이 못 뛰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쿠펙스가 좀 아쉬웠던 거는요. 그때 만약에 토미존 서저리가 있었다면 쿠펙스가 좀더 오래 뛸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사이 형은요, 은퇴할 때 부상 사유로 은퇴를 한게 아니고요, 번트 수비가 안 돼서 나이 때문에 은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정상급 성적을 한 20년 동안 계속해야지 달성하는 수 있는 그런 임팩트와 꾸준함, 그래야 되는 그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다승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총 17번이나 되고, 그 평균 자책점 10위 안에 든 것도 16번이나 돼요. 최다 이닝이 10위 안에 19번이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각종 투수와 관련된 지표에서요, 월터 존슨보다 리그 10위권 안에 든게 횟수가 더 많아요. 사이 형은 22시즌을 뛰고 월터 존슨 21시즌을 뛰었어요. 그래서 조정 평균 자책점이 138, 역대 19위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세이버 매트리션, 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막 이런 거 계산해 보면요, 사이 형은 정말 월터 존슨보다는 솔직히 임팩트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세이버 매트릭스가 보편화가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위대한 투수가 된 거죠. 그리고 매덕스처럼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투수였고요. 투구를 굉장히 아껴 던졌기 때문에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에 계속 사이 형이 했던 말이 있대요. 요새 투수들은 너무 공을 함부로 던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기전에 워밍업을 할때한 3, 4분 정도밖에 몸을 안 풀었대요. 5분째 되면 마운드로 갔어요. 그리고 불펜으로 간 적이 없다. 그 구원 등판한 적은 없지만 벤치에서 바로 마운드로 직행해서 포수랑 몇번 캐치볼 하고 끝. 그리고 최대한 적은 투구수로 맞춰 잡으려고 노력한 결과, 뭐냐, 이틀에 한 번씩은 등판을 했대요. 진짜 괴물이야. 어떻게 이틀에 한번 등판하지? 뭐 고교야구예요? 그래서 한 시즌 동안 일주일에 계속 5번 등판한 투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는 절반 이상은 선발로 등판했고 결국 어깨가 고장나서 은퇴를 했죠. 그렇고, 사실 사이 영이 내셔널 리그에서 처음에 11년 동안 286승을 했는데 이미 그때 만 34세가 됐었어요. 그 투수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세에 접어든 시기인데, 그리고 그 1900년에 그 커리어가 지금 많이 깎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20승에 실패했던 시즌이었고 이닝수도 굉장히 적었다고. 근데 레드삭스가 3,500달러라는 당시 1901년에는 정말 역대급 연봉 수준으로 사이 영을 영입을 하게 돼요. 당시는 보스턴 아메리칸스라는 팀 이름이었는데 현재의 보스턴 레드삭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 영이 이제 만 34살이 된 나이였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많은 리그였던 만큼 리그의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했고, 그래도 평균 이상의 좀 우수한 선수겠지 했는데, 사이 영은
오히려 레드삭스에 가서 역대급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 트리플 크라운이 됐고요. 첫 시즌에. 그리고 뭐냐? 아메리칸 리그로 이적을 한 뒤, 물론 말년에는 내셔널 리그 팀도 떴지만요. 10시즌을 더 뛰고 192승을 더했어요. 그래서 1910년에요. 프랜시스 리히터라는 스포츠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야구란 게임이 경험한 역대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이 영이라고 답하겠어요. 20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진짜 괴물 투수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팔다리를 갖고 있다면서 스프링 캠프에 가면요, 3주 동안요, 공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많이 걷고 많이 달릴 뿐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이 공 던지는 건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을 던졌다 이거지.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는 오히려 공을 많이 안 던졌대요. 그리고 투수의 성공 법칙이라는 그 책을 낸것 같은데 1908년에 썼고요. 성공 법칙 6가지가 있어요. 투수는 시인과 같아서 이게 물부 분석이에요. 오늘 사이영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갈 거예요. 제가 기사 써놨고요. 투수는 시인과 같아서 태어난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병대하고는 반대죠. 해병대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가 있죠. 그 둘째,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술은 하지 말고, 담배는 자제하고, 토바코, 커피, 차 등의 기호품 적당히 해라. 선수는 각성제에 도움 없이 잘해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면 그 누구한테나 충분하다. 셋, 이슬 매치는 새벽부터 어둑해질 때까지 노력할 각오가 없는 사내는 투수가 될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침착함과 냉정함을 익혀라. 이것은 기를 수 있는 능력들이다. 다섯째, 슬럼프가 올 때는 받아들이고 이겨내라. 계속 정지해라. 여섯째,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공을 꽂을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으면 아직 일류 투수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구부터 제일 먼저 신경 써라. 그렇구요. 어록 중에는 노히터를 하려면 좋은 실력과 좋은 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 영은 지금의 그 메이저리그 선수 운영 방식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망언을 한적 있어요. 이거 투수들이 너무 많아. 지나치게 많아. 한 팀당 10명에서 12명이나 있다니. 다들 할 일이 너무 없잖아. 선발 4명하고 구원 1명이면 충분하지. 3일에 한 번씩 선발을 돌리면 제구도 잘 잡히고 팔 컨디션도 좋게 유지될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던지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 어렸을 때 돌멩이로 다람쥐를 잡았고 할아버지는 날라다니는 칠면조 독수리를 돌멩이로 한 방에 죽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상 없이 엄청나게 긴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얘기했는데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야외 활동을 하고 절제 있게 생활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타고난 팔을 가진 덕분이죠. 딱히 제가 다른 투수들보다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제 선수로서의 장수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지 특별한 관리의 산물은 아니에요. 참고로 오프시즌에 안 쉬고 농장 일을 했대요.
약간 그러하고요. 그리고 싸이 영화하고 로바 사이에는요, 부부관계는 좋았는데 그 자녀를 못 봤대요. 1907년에요. 늦둥이 딸이 태어났었는데 몇 시간 만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이후 자녀는 안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요, 브루클린 다저스,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신인데요. 6회까지 3실점 퀄리티 스타트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3실점이 전부 다 비자책이니까 6이닝 무자책으로 그 3대3 동점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3피안타 볼넷하나. 근데 갑자기 7회에 원아웃부터 7회 1사까지 잘 잡아놓고 나서요. 3루타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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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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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굉장히 막 이기기도 많이 이기고 지기도 제일 많이 지고 그랬던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은퇴 이후 지도자 생활은 감독 그냥 생활 찔끔한 거 이외에는 그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끄고 제가 잠깐만 좀 쉬고 그 이제 싸이 영상에 대해서 다시 올 시즌 싸이 영상 분석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